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온 프로필 보니까 네.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를 하셨었나 봐요. 네. 아시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시아나항공에 22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조종사 심사를 담당하는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종사 심사 업무 팀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마케팅 5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개발 쪽에서 11년 교육팀이죠. 쉽게 얘기하면 인재개발팀에서 11년에서 22년 근무를 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인터넷 마케팅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B2C 아니면 B2B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B2B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행사들이 뭐 우리나라에 한 8천 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항공사에서 세일을 한다는 얘기는 여행사를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에 가서 대한항공보다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경쟁 항공사보다는 아시아나항공권을 팔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아시아나의 B2B 세일인데 그 B2B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기반 시스템을 개발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팔수 있는 인프라도 PM 역할을 하면서 개발하고 그냥 마케팅, 개발, 운영 이런 서비스를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번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이제 사실은 조종사 운항 평가팀이라고 해서 조종사 팀의 간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사 운항 평가팀이라는 곳이 저도 참 몰랐죠. 어떤 팀인지도. 그쵸. 근데 가봤더니 그러니까 훈련이 다 끝낸 조종사들한테 뭐 시뮬레이터 심사라든가 비행기 안에서의 심사를 주관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나온 나를 왜 여기 불러 한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근데 한 1년 되니까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끌려온지 아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왜 여기를 불려 왔는지 그랬더니 그 항공법이라는 게그 미국에서 항공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일본인들이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사용을 다시 해요. 다시 번역해서. 몰랐죠, 이런 거를. 근데 제가 운항 법률부라는 팀이었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일본에 운항 관련 규정을 주면서 번역 좀 해라. 그게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일본에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왔는데 아마도 일본 법규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일본어가 되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인사팀에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운항 법률부에 가보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한 조종사가 1,500명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는 한 500명 심사원 때. 근데 거기에 이제 검열 운항 승무원 이름도 좀 무섭죠. 심사관. 그러니까 뭐 공군으로 얘기하면 뭐 탑건 하는 이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심사관으로 뽑아서 일반 조종사 심사를 해요. 그걸 관리하는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있어 보니까 수백 명의 조종사 집단 안에 몇십 명의 일반직이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직은 다 조종사들이 맡고 있고 일반직은 이거 여기 있어서는 부장 달기도 힘들겠다. 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1년 있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일반직들의 스펙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끝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던 차에 우연히 아시아나항공 그 당시 사장님이 테일란도가 막 인터넷으로 막 붐이 일어나던 때였는데 내부에서 인터넷 전문가를 뽑아서 인터넷 조직을 신설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옆에 팀에 있던 1년 후배가 전 부장입니다. 지금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지만 전모 대리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김 대리님 뭐 지원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지원하냐? 그랬더니 아,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운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모르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사내 공지를 제가 안본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게 희한하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사내 이력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팀에 제출했는데, 제가 1등으로 뽑히고, 딱두명 뽑는데, 저한테 정보를 줬던 후배가 3등으로 뽑혀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그동안 몇년 동안 저만 보면 정보 줘서 자기 인생 망가졌다고 엄청 지금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운항에 있거든요. 부장으로 20몇 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B2B 쪽 인터넷 마케팅 신설팀으로 갔는데 문제는 인터넷 잘 모르거든요. 우리 386 세대가. 근데 이제
운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게 워낙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사내 이력서를 좀 과장을 했죠. 네. 문장력이 좀 있었나?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실력보다도 문장 때문에 뽑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 갔더니 몇 억짜리 프로젝트, 그 IT 개발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를 못 알아듣겠다. 뭐 TCP, IP, 프로토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PM인데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나 이 용어 모르겠으니까 그쵸. 알려달라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내가 여기를 벗어나려고 무슨 바다에 뛰어든 느낌, 탈출하려고 이런 느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데 보통 이제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 선배한테 배우거나 그쵸. 이 선배들이 했던 문서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 업무를 했던 선배도 한 명도 없고 신설팀이니까 그분들이 작성했던 문서도 없다 보니까 사표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젊을 때였기 때문에 도피할 수는 없어서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해서 바깥 세상으로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를 날마다 이제 퇴근하면 테헤란로로 계속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저보다 한 10년 어린 개발자들, 웹마스터, 디자이너들이 항상 세미나를 하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큰 성과들이 나왔었어요. 그 배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생존을 위한 독서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이 친구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쵸.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살아야겠다. 그래서 책을 보고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고 그들이 하는 세미나 찾아다니고 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꾸 찾다 보니까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가 내가 어떤 갈 길을 끌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하면서 한국경제 마케팅 상도 받고 뭐 그룹에서 상도 받고 사내 상도 받고 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업무가 성숙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역시도 영업 조직에서 인터넷 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거든요. 여기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회의도 다 세일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는 그냥 영원한 서포터구나. 그런 게 느껴진 거죠. 5년 차 때. 그래서 이제 5년 차 말쯤에 지금 책에 있는 비전 노트하고 독서 노트를 제가 혼자 자기 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그 당시 교육부장님한테 보냈죠. 부장님 저 인터넷 마케팅하는 김상경 과장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자기 자원을 시스템화를 해보니까 단기간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상 받은 얘기 쭉 하면서 이 자기 자원관리 시스템을 교육팀에 가서 후배들한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 콘텐츠 템플릿을 보면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이런 게 다 있나? 부장님이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재개발팀, 지금의 인재개발팀 가서 한 3년 강의를 해보니까 이 길이 진짜 내 천직이구나. 이제 강의하신 분들이나 제 주변의 작가들 얘기 들어보면 내 글이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인생의 변곡점 이런 걸 그 느끼는 걸 내가 느낄 때 그 희열이라고 그럴까요? 그 쾌감?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자아실현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확 바뀌는 이걸 보는 거라는 게 엄청난 어떤 보람, 만족감 이걸 많이 봤죠. 후배들을 통해서 강의 듣다가 우는 승무원 뭐 보면서 아 내가 이 길을 내 사명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작가의 길 그러니까 사실은 인재개발팀에서 제가 면접 본 승무원이 한 1만 명 된 것 같아요. 아시아나의 승무원 지원자 아니면 승무원 학과에서 승무원과를 지원하는 대학 고등학교 3학년 막 해서 엄청 많이 봤는데 아 꿈을 잘 모르는구나 아이들이 꿈을 욕망만 하지 학습하지 않는구나 이걸 해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늘 내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이렇게 면접관 할 때 앉아서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해마다 자기 다이어트 자랑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자랑이라기보다
그 어려운 걸 해냈다고 이제 면접관한테 자기 어필을 하는 건데 그건 되게 감성적인 거거든요. 네네.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뽑아주세요. 네네. 근데 50명 뽑을 때 한 만 명씩 오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네. 위험 요소가 조금만 느껴지면 네네. 절대 뽑지 않죠. 네네, 그 정보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아, 이 친구가 20kg, 30kg 다이어트 했다는 건 합격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느껴요. 네네. 그 순간 바로 탈락을 시키죠. 근데 안타까우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인데 네네. 왜 저 아이는 10년 동안 꿈꾸던 걸 10초 만에 날리지? 뭐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지적을 하면 요즘은 또 싫어하죠. 인터넷에 올리시더라고. 네, 맞아요. 인신모독 했다고 네, 해서. 맞아요. 말은 못하지만 네. 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꿈에 대한 학습을 좀 시켜줘야겠다. 꿈이라는 게 한 번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나한테 빼앗아가고 네.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보람, 네. 불만, 실패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꿈에 대한 학습을 좀 하게 만들어야겠다. 아. 그걸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길었지만 네. 제 꿈을 찾아가는 분투 과정에서 네. 제 꿈을 찾았고 네. 그런 와중에 남의 꿈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경험이 네. 그게 되게 저한테는 운이 좋은 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삶을 네. 제 사명이 그거잖아요. 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삶. 네. 이게 문장으로 정의한 제 사명 꿈인데 네. 그걸 이제 제가 찾게 된 거죠. 아, 보통 이제 우리가 꿈 하면은 뒤에 붙는 이제 동사가 꿈을 꾼다. 그렇죠. 혹은 이제 이룬다인데 예. 이제 꿈을 욕망한다와 학습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욕망하는 것과 학습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네. 욕망한다는 건 그냥 본능적으로 원하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학습한다는 건 네. 내가 욕망하는 이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정확하게 네.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네.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도 돼야 되고 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고 누굴 만나야 되고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네. 판단,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항공사에서 네.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학습을 해야죠. 아, 네. 꿈이 내가 원한다고 세상의 모든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쵸. 그러니까 숲속에 네. 들어가서 나 꿈이 이룰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경쟁 관계 속에서 네. 꿈이라는 건 대다수는 100% 있는 확률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내 꿈과 관계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사람들의 네. 반응, 네. 선택해주는 기업의 생각들을 내가 학습을 해야 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한테 꿈은 되게 감성적이구나, 네. 한국인들한테. 네. 꿈은 이루어진다고 박수치고 네, 환호하고 꿈이 뭐예요 그러면 없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본 거죠. 네, 네. 아, 근데 그 작가님은 그러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좋은 기업에서 이제 몇십 년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20대 때 꿈이 네. 그 아시아나항공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20대 때 꿈이요? 네. 아, 참, 지금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 때는 취업이 너무 쉬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 싫어합니다. 대학교 네. 1학년 때 이제 저야 뭐 완전 인류대는 아니지만 괜찮은 대학을 딱 네. 들어갔더니 경영학과를 갔더니 네. 졸업해서 회사 다니는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네. 야 공부 안 해도 대충 해도 취업 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네. 아닌 게 아니라 졸업할 때 이제 네. 추천서가 많이 왔어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너무 골라서 갔습니다 네. 아시아나를 아니, 골라서 가는 건 이제 몇 그래도 뭐 비교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네. 롯데 그룹에도 네. 뭐 합격증이 왔었고 면접 보러 와라. 네, 근데 네. 꼭 그 면접식에 모집을 해요. 네. 그 서집이 한다고 그럴까요? 네, 저쪽 네. 못 가게. 네, 네. 그래서 엄청 고민했죠. 네. 아시아나를 가야 되나 롯데를 네. 가야 되나 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우리나라 책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네, 네. 우리나라 가정 환경, 교육 환경에서는 네. 내가 뚜렷한 꿈을 가지고 대학하고 졸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안 그런 아이들도 네. 있긴 하지만 드물고 드물죠, 드물죠. 대다수는 중학교 이후로 제 꿈이 사라졌어요. 어른들이 초등학교 때는 네. 꿈을 물어보시더니 네. 중학교 후반쯤 갔더니 학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고등학교 갔더니 대학을 물어보시더라고. 네,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라졌던 것 같아.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런 쪽 공부하면서 네네. 내 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번 책이 그런 책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네.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나 책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맞아요. 없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죠? 네. 저희도 문득 느낀 거죠. 나중에 너무 느낀 거죠. 네. 사실은. 네. 아, 이걸 좀 일찍 내가 깨달았다면 아니면 내가 성장할 때 누군가 옆에가 꿈 멘토가 있어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꿈을 찾는 거다.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 찾아서 한 10년 가다가 이거 아닌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로 그런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언제쯤에 사라졌구나 정도. 나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돌이켜보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나도 받았구나. 꿈은 초등학교 때 물어봤었고 중학교 가면 학교 물어보고 고등학교도 학교 물어보고 대학 갔더니 취업 어디 할 거니? 회사 갔더니 완전 전쟁터 정치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꿈을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유가 자기가 환경에 져서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미 사회에 딱 뛰어들고 나니까요. 꿈을 돌이킬 여유가 별로 없어요.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장 환경에서 꿈에 대한 학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회사 들어올 때도 자기가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막 휩쓸려 가잖아요. 어디든 되면 좋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꿈을 잃어버리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내가 좋은 선택지 중에서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를 계속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보통 이제 80-90%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예,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모든, 꿈이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산 거죠. 그게 답인 줄 알고 근데 회사 들어가 봤더니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 그 관련 부서로 가면서 아, 내가 이걸 강의도 해보니까 이게 내 꿈이고 내 천직이구나 이걸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작가님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진짜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천직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은 만약에 그 꿈이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찾으라고 보통 조언을 해주시나요? 책에 이제 그 얘기들이 꿈을 어떻게 보면 누가 내 꿈을 훔쳐갔을까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가 꿈을 어떻게 찾을 건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죠. 인터넷 마케팅 팀에 갔을 때 제가 치열하게 학습을 했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서 준 전문가가 돼서 뭐 상도 많이 받고 외적인 평가도 받았으니까 저 스스로도 아, 이 정도면 인터넷에 내가 좋은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이재용 사장은 학번이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다음에 이재용 사장은 벤처기업의 사장이 돼서 인터넷 전문가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나는 담당 실무 과장이잖아요. 내가 과연 인터넷 분야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개발자들 데리고 제가 일을 많이 해보니까 30대 중후반 넘어가 버리면 개발에서 손을 떼요. 외국은 안 그러잖아요. 50, 60 프로그래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40 언저리가 되면 프로그램에서 손 떼고 원래는 이때부터 진짜 좋은 창의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관리자로 다 뒤로 물러나요. 근데 나는 관리자가 될 나이에 지금 인터넷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을 이 길로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인터넷 담당해봤자 늘 조연이잖아요. 차라리 IT에서 모를까 해서 아,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선택했던 여기서 선택은 확정이 아니고 검토를 아, 이걸로 해봐야겠다.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탐색 기간이 그래서 두 번째 탐색을 이걸 꿈으로 해도 될지 말지 고민해서 결정한 게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이 아니고 기존의 생각은 마케팅. 그래서 그때 제가 고대 경영대학원을 갔어요. 고대 경영대학원에 마케팅 전공으로 입학을 하고 그동안
인터넷 관련해서 읽었던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를 바꿨죠, 마케팅적으로.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베이비 CEO 모임 뭐 이런 데를 제가 다녔어요. 그리고 기업의 출판사 사장님이라든가 네.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분들 네. 또 현대그룹 사장하셨던 네. 이분들하고 아시아나 대리인과 과장 때 네. 외부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네. 했던 게 네. 아, 마케팅 전문가적으로 내 길을 검토해봐야겠다, 네. 탐색해봐야겠다 해서 네. 이제 그렇게 바꾼 거죠. 꿈의 검토 단계를. 네네. 그래서 고대 그 석사과정이 5차학기 네. 3년 됐을 때 졸업을 네. 하는데 네. 5차학기 때 우연하게 네. 책에서 소개한 독서노트를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당시 이제 중역 상무님이 네. 현재 한국지역본부가 강화문에 있는데 네. 거기 한 150명이 서울에 있는 전 여행사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오, 네. 네.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야전 사령부 오, 같은 겁니다. 네. 전 세계 매출의 상당 부분 거기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상무님이 매주 월요일 날 아침 조회 때 네. 상무님 말씀 끝나고 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분 스피치를 하래요. 네. 강의를 안 했던 그때는 공포죠. 그쵸, 그쵸. 선후배 150명이 그쵸, 보고 있는데 네. 대신 프리 주제, 프리 토픽으로 네 마음대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직원들이 매주 하는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네. 대다수 이제 항공사다 보니까 뭐 여행사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합시다. 네. 아니면 전화를 친절하게 받읍시다. 이런 얘기 하시고 네. 혹은 2-3주 동안 어디서 시 막 찾아가지고 네. 시 읽고 자유주제니까 네. 네, 그쵸, 그쵸. 시 읽고 도망 들어가고 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다가오는데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대의 공포증이 좀 사라졌는데 네. 그때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쵸.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부터 네. 해서 네. 엄청 고민하다가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우연한 네. 예, 계기 네. 독서노트를 가지고 네. 프린트에서 나갔어요. 네. 그때 제가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하고 다른 책 두 권, 세 권인가 들고 네. 독서노트는 이제 부장 이상만 해서 들리려고 다섯 부를 네. 인쇄해서 나갔어요. 못 앞으로. 그래서 회사의 지식경영이 있듯이 네. 저의 지식경영은 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더니 네. 상무님이 이렇게 보시고 네. 늘 비슷해요. 사람들 반응이 뭐 네. 이런 사람이 이런 놈이 다 있지 하면서 네. 저하고 독서노트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네. 150명 직원들한테 야 네. 여기에 지금 몇백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중에 세 권 이상 읽은 놈 손들어 봐 그러시더라고. 네. 있을까요? 한 명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의 없죠. 독서 안 하잖아요 성인들이. 아,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3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나간 건데 네. 반응이 전혀 예상밖에 반응이 아. 오니까 이게 뭐지? 아...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 생각이 네. 든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두 번째 사내 이력서를 쓴 겁니다. 첨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네, 네. 두 번째 사내 이력서를 써서 그 당시 교육팀 부장님한테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네. 나는 두 번 다 사내 이력서에 의해서 네. 사내 경력 전환을 했다. 아, 우연한 기회였지만 네네. 대다수는 후배들 보니까 제가 인사 부분에 있었잖아요. 네네. 대다수 직원들을 보면 네. 가만히 있다가 한 3년 지나서 4년 지나면 선배 찾아서 어느 부서가 좋아요? 거의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니면 인사팀 동기한테 가서 야 어느 팀이 좋냐? 좋다는 건 이제 편한 걸 얘기하는 거죠? 편한 곳일 수도 있고 기회가 네. 좋은 인정받는 팀일 수도 뭐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네. 꿈도 탐색기가 필요하듯이 경력 전환도 탐색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증빙된 네. 그쪽에 맞는 인재라는 증거가 있다면 아~ 그쪽에서 뽑아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전 노트하고 독서 노트를 본 교육부장 입장에서는 아, 이런 친구면 와서 그쵸. 해도 되겠다 생각을 그쵸. 하셨겠죠. 그쵸. 그래서 네. 첫 번째 사내 일에서는 제가 좀 침소붕대하고 과장했지만 네. 네. 두 번째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쵸. 아, 이 친구가 몰입을 해왔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예, 탐색을 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예. 생각. 이 탐색에 이제 아까 말했던 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꿈 학습한다는 그렇죠. 게. 예.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 어떤 걸 정하고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서 학습을 하면서
완전히 네. 올인 몰입을 하기 전에 몰입해도 네. 될 분야인지를 예를 들면 독서법 강의를 제가 아시아나 과장 성격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독서 시간이 없어요. 네, 질문 그쵸. 하나 하고 그쵸. 두 번째 무슨 책을 읽어야 네.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얼마나 읽으세요? 네. 이 얘기를 거의 세 개가 나오는데 이제 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한국 성인의 월 평균 독서량이 한 두 권, 네. 일본, 독일 같은 데가 여덟 권 뭐 네.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달에 두 권도 안 읽으면서 무슨 만 권을 생각하냐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양적인데 치우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항상 제가 제시했던 건 일주일에 한 권을 추천했어요. 충분히 이건 의미 있는 수치다. 네. 일주일에 한 권씩에서 1년에 52권이면 네.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전문 지식 판매로 네. 살 거라면 모르지만 안 네. 그렇다면 책 이외에도 소중한 일들이 너무 많다. 가족과의 나눔, 친구와의 나눔이라든가 취미, 운동 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책을 읽으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읽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네. 어떤 책을 읽을 건가를 먼저 고민해라. 책 한 권이 백권 같은 책들, 네. 책 한 권이 천공 같은 책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어들면 내가 일주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어들기 전에 내가 집어들어도 되는 책인지를 먼저 탐색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선택한 책이면 네. 씹어서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죠. 뭐 몇 년에 만권 읽었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게요. 네. 그분이 진짜 그럴 능력이 있으면 땅속에 있는 니체가 벌떡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봐도 되는 책도 있지만 짜라투스트라 그 책은 저는 한 달 내내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권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책을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 작가님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이제 탐색기를 거쳐서 전환을 성공하셨고 그 꿈을 이제 이룬 길로 쭉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인터넷 전문가가 되겠다고 네. 이제 이거는 회사에서 공모해서 제가 그렇죠. 갔잖아요. 근데 네. 인터넷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분투해서 한 3년 차부터 네. 5년 차까지 좋은 성과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길로 가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 든 세대다. 그때가 40 그쵸. 가까우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되려고 대학원도 가고 했죠. 그러다가 마케팅 졸업할 때쯤에 네. 이제 그때는 원래는 아시아나 마케팅 팀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근데 우연히 독서 노트를 발표하면서 교육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교육 쪽에 가서도 한 2, 3년 동안 이 길이 맞는 건가 네.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실제 현장에서 하면서 근데 한 2, 3년 해보니까 네. 아, 내가 여기다 뼈를 묻어도 될 곳이구나 네.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탐색을 누구나 해야 되고 시행착오 겪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 꿈이면은 이게 모를 수가 없나요? 어떤가요? 이게 뭐 직감적으로 딱 이게 아 이거 이 길이다라는 게 오는 건지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주고 네. 내 심리 상태에도 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책이나 강의 때도 그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저는 땅끝마을 해남 출신이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골 그러니까 네. 명량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아, 예, 봤습니다. 울뚫목. 명량을 네. 보시면 네. 저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아, 네. 우리 동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네. 우수형하고 좌수형이 네. 나오잖아요. 네, 수형. 네.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우수형이고 네. 우측에 있는 수형이고 네. 왼쪽에 있는 수형이 여수였거든요. 근데 저는 우수형에 있는 우수형 중학교 아. 그리고 울돌목이 제 소풍단이다. 아, 네. 그곳입니다. 아,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아니 그 이제 모를 수가 없냐 아 맞습니다 모를 수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늘 저를 학교를 안 시키고 네. 잡아놓고 네. 하루 그 시험 본 거 채점 시키고 학습이 지진 한 친구들 네. 그때는 이제 그 요즘은 다 유치원이 있어서 네. 기역리는 다 배웠어 하지만 그때는 시골 아이들은 그렇죠. 안 되는 애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남아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칠판에 다음 아침 자습 문제도 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제가 다 써놓고 이러고 다녔는데 네. 가르침의 즐거움, 재능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때 조금 희열이다 그럴까.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시골에는 네. 제가 이제 아시안에서 독서법 강의를 할 때 후배들이 네. 선배님은 원래 문학 소년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야, 땅끝마을 우수형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서관이 없어. 네. 시골이잖아요. 네, 네. 실제 도서관이 없었고 네. 고등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까? 아니 독서합니까? 안 하죠. 그러잖아요. 학습하잖아요. 네. 다 공부, 성공부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 책 안 봤어요.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래서 성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가가 되려고 독서를 시작한 거죠. 근데 쭉 이제 책에서 책 쓰면서 돌이켜 보니까 내 어릴 적에 가르치는 거에 대한 내 재능이 있었더라. 그때 근데 못 알아차린 거죠. 두 번째 선생님들 영향도 컸죠. 네. 선생님들하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방과 후에 네네. 거기서 내가 봐선 안 될 것들을 많이 본 거죠. 그 당시에는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별로 제재를 안 당했어요. 근데 네. 그런 선생님도 계셨고 또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네. 쫓겨온 좀 이상한 네. 일들을 이룬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송사답사가 있었어요. 2학년이 네. 선배들을 보내는 아 그래요? 그 낭독을 해요. 아, 네. 선배님 네. 뭐 졸업하시고 가셔서 네. 어떻게 하시라 그러면 네. 선배 대표가 나와서 답사를 해요. 네. 후배들아 잘 있거라 네. 뭐 이런. 네. 아,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곧 중학교 때 답사 담당이었는데 졸업식 총연습을 졸업 전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답사자는 쫙 앞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네. 답사하는 날을 네. 원고를 지시했던 국어 선생님을 불러내서 네.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서 네. 본인이 원고에다 넣으라고 했던 교장 선생님의 업적을 제가 원고에서 뺐다고 네. 넣어놨거든요. 뒤쪽 네. 페이지에다 네. 안 넣겠어요. 중학생이 네. 시골애가 그쵸, 그쵸. 넣어놨는데 이분이 확 돌면 안 보이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 그래서 저를 다짜고짜 교무실로 데려가서 내일 졸업할 학생인데 몽둥이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말렸죠. 졸업한 네. 학생을 왜 때리냐. 그쵸. 그랬더니 미술실로 데려가서 분풀이를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돌이켜보면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예. 네. 그런 것들이 선생이란 꿈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나중에 느낀 것도 느낀 거죠. 그거를 네. 아, 나는 이쪽에 재능이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성장 환경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재능, 내 네. 관심을 묻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의 환경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그러네요. 중요한데 네. 주변의 환경도 그러네요. 너무 중요하다. 네. 이것들을 생각한 거죠. 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진짜 꿈꾸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이게. 극히 소수 아닙니까? 책에도 그런 얘기 썼지만 네. 제가 9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명을 찾는데 네. 근데 9년이 너무 길다는 분들이 계세요. 꿈을 그쵸. 찾는데 근데 네. 저는 아깝지가 않거든요. 왜? 자기 사명을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네. 궁극의 꿈이 사명인데 네. 사명을 못 찾고 가는 삶이 대다수다. 살아가면서 이런 개념도 없이 사니까 네. 사는 게 급하고 바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찾았잖아요. 네네. 그 힘든 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명을 못 찾고 가는 사람이 네. 100 중에 80%다 네. 그럼 사명을 찾은 20 중에 한 20% 정도가 거기에 집중을 해보고 간다. 몰입을 해본 그러면 네.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네. 내 진짜 꿈을 찾고 거기에 몰입까지 해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9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다만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후배들한테 이걸 좀 압축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그쵸.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꿈을 찾는 걸 도와주고 네. 그 꿈을 이루는 기간 단축시켜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은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제 어른 입장에 저희 제 입장에도 그냥 가볍게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쭉 던지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책에서 이제 아, 이거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완전 다를 수 있다라고 완전 다르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른끼리 만나면 요즘 어떠세요? 네. 그러잖아요. 네. 날씨 좋네요? 네. 뭐 이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아이 만나서 요즘 어때? 이 네. 얘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무게로 그냥 툭 던지잖아요. 꿈이 뭐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네, 네. 이렇게 툭 던져놓고 네. 아이가 자기가 애들이 이 정도 꿈은 가져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나 조종사가 입사했는데 어렸을 때 꿈을 쓰라 했더니 네. 쭉 쓰더니 이발사였대요. 그래서 네. 기장님 이발사가 네.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저 이발사 된다 했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뜻없이 툭 던졌는데 아이가 던지는 꿈이 사회적 기준이나 그 어른의 기준에 네. 실망스럽다면 바로 네.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쵸. 꿈이 그게 뭐야 이러고. 근데 약자인 아이들은 네. 어른들의 관심, 애정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네. 본능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친척 어른이 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한마디 질문에 내가 잘못 던졌을 때 네. 굉장히 쌀쌀한 반응이나 표정, 꾸지람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아, 내가 꿈을 얘기할 때 그 어른한테 인정받는 네. 사랑받는, 관심받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본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답을 하죠. 네. 내 꿈이 아니고 이 물어보는 이 어른이 무슨 꿈을 얘기해야 나를 이뻐해 주지?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네. 근데 부모님한테 그 질문 받죠. 그쵸.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그쵸, 질문 예, 받죠. 그쵸, 예. 우리 마을 어른들 저한테 꿈 엄청 그쵸. 물어봤어요. 그쵸, 그쵸. 공부 좀 잘한다고 맨날 네, 네. 뭐 되고 싶니? 뭐 그러면 네. 판사 했다가 네. 뭐 변호사 했다가 네. 의사 됐다가 외교원 했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똑같은 어른도요. 관심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어른이 네. 물어볼 때마다 네. 내가 한 1년간 판사하면 그 네. 뒤로는 무관심해져요.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그쵸.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물어보지도 않죠. 네, 그쵸, 그쵸. 쟤네는 엄청 이뻐해줘. 아, 네. 판사 된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미 아니까 관심도 네. 별로 없고 물어봐도 그쵸.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본능으로 느끼죠.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관심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꿈을 바꾸죠 이제 그때. 아, 사랑받기 위해서. 그럼요. 사랑받고 아. 관심받기 위해서. 근데 이게 꿈을 대하는 제일 문제가 그러면서 꿈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사소해지는구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네. 좀 어려운 과제가 오면 이건 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의 장단에 맞춰서 내 꿈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저처럼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아.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누군가의 질문에 의해 선택한 꿈에 네. 몰입을 해서 네. 성공을 하게 되면 네.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가 이게? 네. 내가 원해서 한 건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중단에 삶을 그냥 접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 가서 접었다는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내가 선택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남 탓하기, 부모 탓, 선생님 탓하기가 쉬워서 네. 이루기도 힘들지만 네. 이루고 나서도 내가 선택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감, 행복감, 충만감은 얻기 힘들다는 거죠. 아... 그게 제일 문제다.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네, 열심히 그쵸, 살아왔는데 그쵸. 나중에 와서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렇게 되면 그쵸.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이 꿈 하면은 이제 특히 어릴 때는 이 목표하고 약간 동일시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서울대를 간다. 뭐 아니면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뭔가 목표와 꿈이 일치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좀 네. 복잡한 개념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네. 스트래티지 전략이 있고 이러잖아요. 네. 플랜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막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도 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위에 꿈이 우리나라는 꿈이 뭐예요? 그러면 사명적인 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직업적 꿈을 그쵸, 얘기하는 그쵸, 사람도 네, 있고 그쵸. 금전적, 경제적 네, 꿈을 그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고 버킷리스트도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네, 네.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목표라는 것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네네. 꿈하고 목표의 차이를 이제 제가 제 정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사전적 정의라든가 누군가의 정의보다도 저는 저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근태 소장님 요즘 고수의 인문학 콘서트를 지금 네. 한국사장학교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근태 소장님이 쓴 책 중에 네. 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게 어떤 제 나름대로 그분의 재정의를 또 재정의한 겁니다. 네네네. 저는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그쵸. 말씀하시길래 네. 네. 저의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 그거는 네. 사전이라든가 누군가가 정의해 놓은 걸 내가 재정의를 해야 내게 되거든요. 네. 내게 돼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경험, 그쵸. 과거의 지혜들이 융합이 시작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재정의가 필요한 건데 네.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네. 꿈은 머릿속의 상상 같은 거다. 추상적인 거고 여기다 기한을 더해줘야 목표가 된다. 아, 기한. 예. 꿈 더하기 네. 기한은 목표다. 이게 제가 정의하는 목표와 꿈의 재정의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영감 자극 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네. 너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게 너무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시크릿. 네, 그렇죠. 제가 간혹 그래요. 컵 하나 올려놓고 네. 자 지금부터 끌어당겨 보시라고. 끌어당겨 보시라고. 끌어당겨집니까? 안 당겨지죠. 실행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너무 그게 사람들이 편하게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인용이 되고 시크릿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지만 사실은 내 노력, 내 몰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꿈 더하기 기한이 목표다는 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아,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꿈과 목표를 이렇게 제가 좀 대별해서 하는데 꿈이라는 건 개인적인 달성 과제고 목표는 업무적인, 사무적인, 회사적인 달성 과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회사에 이제 인사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회사의 비전하고 직원 개인의 비전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 자기주도적 몰입이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서로의 목표가 연동이 되면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그쵸, 그래도 하죠. 교육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교육하고 하죠. 스스로 발성한다 해서 연동을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멋있는 얘기인데 대다수 회사는 그러고 나서 회사 비전만 제시를 해요. 네, 그렇죠. 개인 비전은 동케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그 어느 해에 회장 부속실에서 계열사별로 회사의 가치체계를 강의할 사람을 추천해라.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제가 강의하겠다고 갔는데 그룹의 가치체계를 전사의 대리성격, 과장성격 과정에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강의를 엄청 따분한 강의입니다. 윤리교육 같은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뭐 핵심 가치는 질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죠.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이 딱딱한 학교 다닐 때 윤리교육 너무 싫었는데 이런.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준비하면서 가치체계 관련 CD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명한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가치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의 꽤 유명한 회사인데 직원들 책상에 크레도라는 신념 뭐 이런 의미의 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 철학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이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거를 우리 회사의 가치체계 신념이라고 멋진 거잖아요. 이런 대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팀을 옮길 때마다 이 액자를 가지고 옮기면서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늘 보고 다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연동할 자기 비전이 없네? 자기가 없구나. 자기가 없네 이 생각이 문득 몇 번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게 느껴진 거예요. 연동을 시키라는데 손바닥이 두 개가 있어야 그쵸, 소리가 나듯이 그쵸. 회사의 사명 비전도 중요하지만 연동을 하려면 직원의 사명 비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이걸 문득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 했어요. 책에 있는 비전 노트 보셨잖아요. 그게
1층 제가 탑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크릴 탑으로. 네. 아크릴로 1층은 개인의 비전 노트, 네. 2층은 회사의 가치 체계, 3층은 퇴직 후에 나의 가치 체계, 네.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서, 네. 나이가 정의한 나의 사명과 비전이 회사의 사명 비전과 연동되도록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 상사 흉을 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만나서 사람 얘기하는 거다. 뭐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네, 좀 흉을 볼 수 있지만, 네. 그 흉을 핑계로 내 일을 내 꿈을 놔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건 그건 거고. 그래서 나의 가치 체계, 그러니까 사명 비전들을 정의하고 나서 회사의 사명 비전하고 연동하도록 노력하면, 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떠오를 거다. 미래에 두 가지 삶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삶이 있고, 네. 독립에서 오너가 되는 창업에서 60대 이후에, 네. 이래서 현재의 삶이 결국은 내 미래를 만들어 간 거다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연수원에서, 네. 전화가 왔었어요. 유사일에 최고점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케어해줬기 때문에, 네. 늘 비어있던 개인 내 영역을 제가 그걸 채워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넣어줬기, 네.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후배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약간 회사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좀 나눠줘야겠다. 개인적인 목표,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달성해야 될 개인 인생에서의, 네. 어떤 달성은, 달성 과제는 꿈이라 하고, 네. 업무적인 달성 과제를 목표로 약간 이혼화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서도 그 조로 많이 썼습니다. 그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비전 노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비전 노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인터뷰 질문을 보내오셨길래 저도 이게, 네. 굉장히 깊고 넓은 콘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네.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네. 부처님이 손바닥 위에 이렇게 손오공을 날아다닌 걸 보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날아다녀도 이 손오공이 손바닥 위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비전 노트는 내 인생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 도구입니다. 아. 비전 노트라는 게, 네. 영역이 크게 네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네. 왼쪽은 내 인생의 과거, 네. 가운데는 내 인생의 현재, 네. 오른쪽은 내 인생의 미래, 네. 그리고 꼭대기에는 내 인생의 가치체계, 사명적 꿈, 네. 직업적 꿈, 네. 경제적 꿈,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위해서 올해 안에 내가 뭘 이룰지가, 네. 위에 가치체계가 돼 있죠. 네. 그러면 이 가치체계를 이루기 위한 소스, 자원, 경험들이 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현재 것들이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크게 이 네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영역에는 몇 살, 몇 년 때 어떤 사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아.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인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육총괄을 하면서 팀의 연역 관리를 제가 관리를 했어요. 네네. 옮기면 몇 월 며칠 다 팀을 옮겼고, 뭐 몇 대 팀장이 언제 오셨고, 네네. 어느 날 문득 내 연역은 뭐가 있었지? 아~ 내가 국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네네네. 수없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회사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내 인생의 역사 공부는 해본 적이 없네. 사실은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죠. 네. 우리 심사원 때 선배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죠? 회사가 훨씬 중요한데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네. 제가 훨씬 중요한데, 개인의 역사, 내 역사를 공부하고 되새김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없죠. 없구나 이 생각을, 네, 한 거죠. 사실은 그 과거가 나를 만든 거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네. 그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 안에 내 역사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을 알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과거에 성공했던 이유를 알면, 네. 그걸 다시 반복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과거 영역이 왼쪽에 있습니다. 아. 제가 제 트라우마를 찾았다고, 네, 했던 이런, 네. 과정에 찾는, 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 내가 성공을 위해서 통계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이 뭔지, 네. 뭐 습관의 습관이라든가 뭐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네. 인연 자원이라든가, 네. 성공 습관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정도의 성공 자원들을 100으로 봤을 때 내가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왜 부족한지, 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가운데서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영역에 가면 미래 영역인데, 네.
여기서 이제 사망 예정일이 나옵니다. 미래 영역의 제일 꼭대기에 네. 죽을 날짜, 저는 이제 2064년 5월 16일로 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아 진짜요? 제 생일이기도 하고 제 네.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5월, 네. 특이하게 5월 16일이 그래서 전 네. 죽을 날짜를 99세 5월 16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자살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꿈의 기한을 내가 역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64년에서 현재를 딱 빼면 몇 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의한 사명적 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인지하고 가겠다요. 이런 개념인 거죠. 원래는 이제 77세 5월 16일로 해놨었는데 네. 후배들이 너무 빨리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한 번은 이제 그 무학교회라는 곳에 저자특강 이 책 말고 이 전 책 네, 때문에 네. 저자특강을 하러 갔는데 네. 쫙 뒤쪽에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네. 느낌이 8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이제 사망 예정일을 강의하는 대목에서 손을 드시던 할아버지가 네. 작가님 그 대목에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은 이미 죽고 없는 나이에 그쵸. 제가 죽겠다고 네. 하니까 네. 기분이 나쁘신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분 뭐 설득하고 이해시키시느라고 그러신 절대 인생을 사소하게 본 것도 아니고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설득하느라고 한 5분 동안 네.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뭐 100세 시대라는데 좀 늘려보자 하고 이제 99세 5월 16일로 그래서 미래 영역에 죽을 날, 날짜, 네. 나이 정해놓고 막대 그래프로 이미지화해야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전의 나이는 검정색으로 지우고 막대에서 사망 예정 이후도 검정색으로 지우고 네. 나머지 부분에 남아있는 연도를 네. 써놨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나의 헌법이라고 제가 김상경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 이렇게 바꾸자 이걸 지키자는 것들을 이제 나의 헌법 김상경의 헌법에 정의를 해놨고요. 그 오른쪽에 버킷리스트 네. 다 아시는 네, 네. 버킷리스트 해놨고 그 밑에는 이제 중기 전략이라 해서 5년이나 15년 단위로 내 인생을 쪼개서 어떻게 갈 거라 뭔가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적 꿈, 직업적 꿈, 경제적 꿈, 전략, 올해 안에 탑10, 2022년 탑10 목표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비전 노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과거의 그 나의 과거를 볼 때는 연도별로 쭉 써놓고 아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돌이켜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 중요한 태어난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강의할 때 네. 써보라는 적이 많아요. 네네. 너의 연역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네. 너댓개 쓰고 나면 못 써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내 생일이나 학교 졸업한 날짜 네. 부모님 생일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건 네.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긴 하죠. 네. 사실은 저는 연역 노트라는 일기를 씁니다. 엑셀로 거기에 보면 이 비전 노트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첫 책이 언제 나왔는지 네, 네. 제목이 뭐였고 어떤 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강의는 도대체 몇 시간을 네. 몇 명한테 했는지 이것도 자동 계산이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 비전 노트를 만드신 거를 이제 집에 온 딸아이 친구 어머니들이 봤다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이미지화해서 예. 있는 거를 만들기 있는데 예. 남들이 볼까봐 약간 숨겨놓고 이랬거든요. 약간 좀 숨겨놔요? 예.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해합니다. 예, 거실에 걸어놓으신 건가요, 이거를? 비전 보드를? 책상에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책꽂이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눈에 탁 들어오는데가. 아, 어땠나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후배들도 했어요. 네. 선배님 이런 거 보여주는 인생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쵸, 예, 예. 창피하지 않아요? 네, 나한테 이런 네, 후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보이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보여줘야 교감이 일어나고 자극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네, 네. 안 적으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네. 너무 노출하기 힘든 건 빼면 되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 이걸 통해서 누군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을 느낀다면 네. 이거는 나누는 게 맞다는 생각하죠. 아. 근데 이제 집에다 세워놓는 이유는 네. 저는 이제 세 개를 가지고 항상 네. 하나는 회사 책상 위에 액자로 세워놓고 똑같은 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깨어있는 동안은 제가 정의한 내 인생의 어떤 아.
늘 볼 수 있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가리라 그쵸, 해놨기 그쵸. 때문에 그걸 매번 이렇게 보고 있진 않겠지만 깨어있는 동안 문득문득 스쳐 가면서 반복으로 어떤 네가 나를 중독시켜봐 아니 세뇌시켜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책상에 비전 노트, 비전 타워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데 드림 타워라고도 얘기하고 회사 책상에도 드림 타워가 있고 집 책상에도 드림 타워가 있고 제가 가방에 지금 있는데 다이어리 표지도 드림 노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세워놓는 거는 제가 보려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 아이한테 그 어른의 등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빠라는 어른의 아이들은 등을 보고 잘한다고 그쵸, 하는데 못 보여줄 등을 가지고 있는 어른도 많잖아요. 아니면 보여줄 게 없는 등도 많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이게 후배들한테 감동받고 자극받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후배보다 더 소중한 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자극을 얻는다면 화기해야죠. 그래서 집에 책상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문제는 어느 날 딸 친구 엄마들이 와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엄청 창피했다고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쪽 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었죠. 여보 나이가 들면 꿈이 필요 없어? 이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꿈 필요하죠. 그죠? 저는요 어릴 때나 젊을 때는 꿈이 좀 없어도 재미만으로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하고 건강. 청춘은 재미와 건강 그냥 덤으로 생기고 그렇죠. 재미만 추구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되게 허무하고 허망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살지. 그래서 그때 그 얘기죠.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 문화가 많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안 하면서 애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른은 독서 안 하면서 애들 독서해야 된다고 그러고. 독서 노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을 사주고 서평을 올리면 지금 선물로 22년간의 제 독서 노트, 정리된 독서 노트하고 어른용 독서 노트 템플릿, 아이의 템플릿을 같이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 다닐 때 특이하게 선배님의 템플릿 필요 없고 얘 것만 달라는 후배들이 있어요. 엄청 혼냅니다, 그때는. 너는 안 하려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꿈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데다 이렇게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도 책을 봐서 이런 독서 노트 쓰면 좋겠다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아내분하고 자녀분도 다 이 드림타워 비전 노트가 다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득은 해보셨을 거예요. 설득은 해봤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아내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7살 때부터 독서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7살 아이한테 엑셀로 제가 템플릿, 아이용 템플릿을 그 어른용은 좀 뭐 그 목표 실현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아이용을 만들어주면서 딸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나 아빠가 책을 읽고 독서노트 작성하는 거 봤지? 지은이도 해봐. 그러니까 아빠는 늘 회사에 가 있으니까 지은이가 책을 얼마나 읽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독서노트에다 작성을 해서 쭉 기록을 하면 10권이 될 때마다 아빠가 영화 보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 놨거든요. 7살은 엑셀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제일 위에 특기사항에다가 문장을 써놨어요. 엄마, 아빠 10권 읽으면 영화 보여주신다 했죠.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독서 습관 한 가지, 두 번째 독서 노트를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대다수는 책을 읽고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저는 되새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노트의 가장 큰 목적은 읽은 책을 되새김해주는
도구입니다. 거기서 다섯 가지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기대했던 만큼 목표를 실현했는지, 네. 5점 만점, 네. 논리적으로 써졌는지, 네. 읽기 쉬웠는지, 네. 추천할 만한 책인지,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를 5점, 5점, 5점 해서 25점을 주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었던 책을 계속 되새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되새김을 하게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제 인생을 바꾸는 콘텐츠, 네.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네, 네. 기업에 킬러 콘텐츠가 있듯이, 네, 네. 김상경이란 아니면 누구 개인한테도 킬러 콘텐츠가, 네. 필요하다. 네. 바쁘고 급한 세상일수록 한 번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중요한데, 네. 이 비전 노트하고 독서 노트가 엄청 강한 킬러 콘텐츠예요. 제 인생도 한 번에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거를 이제 전해주고 싶었죠. 네, 이제 독서 노트만 하고 비전 노트는 아직 안 하고 있다. 독서 노트도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 멈춰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다시 이거를 어떻게, 대학교 3학년인데. 아,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그래서, 않죠. 그 나이면 쉽지, 네,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확실해서. 예. 저는 강제로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타당성을 느끼게 해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가님이 꿈을 이루시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이제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꿈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내 꿈 탐색법 곱하기 내 꿈 오작교. 이거는 이제 이 공식대로 하면은 내 꿈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나온 얘기인데, 네. 제가 인터넷을 업무를 배울 곳이 없어서, 네. 밖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나가서 했던 것들이, 아, 책을 봐야겠구나. 네. 전문가를 만나려면, 네. 사람인데 중요한, 네. 건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경험도, 그쵸. 지식도 가지고,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게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든 책을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책을 보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검토 중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가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 중에 핵심 인재들이 주로 세미나에 무대에 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연을 쌓고 학습하는 게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 두자, 세자, 네자로 글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상승식으로 해서, 네.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인터넷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 마케팅 하고 싶다고 갑자기 마케팅 팀으로 확 갈 수가 없어요. 없죠, 없죠. 사표 내고 갈 수, 받아주지도 않고. 네.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A라는 지점에 있는데 B라는 지점을 완전히 가려고 생각한다면, 네. 그쪽으로 가기 이전에, 네. 내가 가도 되는지를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접점이 책에도 있고 실물도 있고, 네. 세미나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가지가 간접 경험의 증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제가 오작교라는 이름을 붙인 게, 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 꿈을 연결해 주는, 네. 이걸 건너서 가다 보면, 네. 찾을 수도 있고, 그쵸. 찾고 나서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작교란, 꿈 오작교란 이름을 붙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바로 이게 갈 거야. 이건, 네. 너무 위험하다. 그쵸.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네. 회사에 근무할 때 방학 때마다 제가 직원 자녀 비전 캠프, 드림 캠프를 많이 했어요. 네네.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하루나 이틀짜리 만들어서, 네. 불러요. 그러고, 네. 나서 교육 시간에, 여러분 꿈이 너무 중요한 거 알죠? 지금부터, 네. 앞으로 살아갈 꿈을 정해보세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해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찾는 거에 대한 가르침들이 없구나. 그렇죠.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찾는구나. 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눠야겠다. 내가 꿈에 몰입하기 이전 단계까지 탐색기, 준비기, 몰입기로 나눠야겠다. 몰입기는 완전히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뛰어들까 말까에 대한 간접 경험 쌓는 기간을 있어야겠다. 그러면 탐색기든 준비기든 몰입기든, 네.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 통해서 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00% 지킬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건 알고 가야 된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탐색기, 준비기, 몰입기를 곱해서 책, 세미나,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 찾을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9년 동안 인터넷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교육 전문가를 직렬적으로 하다 보니까 9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9년이 아깝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그리고 대다수는 지치겠다. 이거를 병렬로 세워서 동시에 세 개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꿈을 찾는 사람들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내 과거를 돌이켜봐서 우리가 그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때리면 올라오고 때리면 올라오는 게 내 과거에 여기저기에 부모님이 반대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친척들이 비난해서 시도하다 말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난 좋아서 했는데 난 잘해서 했는데 나보다 힘이 강한 어른들의 반응이나 표정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분명히 몇 번 시도해요. 자기가 좋은 거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숨어 있을 거다. 그거를 잘 돌이켜봐라. 하나하나. 그래서 연역 노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중 거기서 내 재능이나 관심이 있는 거하고 현재 것이 선택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검토 1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있는 꿈이 1 선택지 그리고 B안, C안까지 한 3개를 이때는 미래까지 생각해야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는데 곧 사라질 걸 내가 꿈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의 재능 관심과 미래의 가능성을 조합을 해서 세 개 정도의 검토, 탐색, 선택지, 탐색안을 정한 다음에 뭘로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로 간접 경험을 해봐라. 한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 그러면 일안에 대해서 한 달에 한 권씩 해봤자 6개월이면 6권 읽어도 그 분야만 목적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세 권씩만 읽으면 되거든요. 1분야 한 권, 2분 한 권. 예를 들어 누가 최근에 메타버스 책 보냈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유행한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 책을 6권 읽으면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면 메타버스 책을 6개월 동안 6권을 보는 거죠. 뭐 NFT 전문가가 되겠다면 그거를 6권 6개월간 이렇게 책 보고 사람도 한 달에 3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세미나 3번 참석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가면. 커뮤니티 들어가면 이 나머지가 다 또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하시다가 3개 분야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죠. 7개월 차 때 딱 정해. 3개 분야 중에 내가 분산 투자했던 거를 7개월 차 때 하나만 딱 정해서 그때부터 6개월간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뭘로?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로. 그러면 6개월간은 한 달에 3권씩 18권, 8명, 18회 세미나, 18회 커뮤니티 활동이 쌓이잖아요. 앞에 것까지 더하면 24권, 24인, 24회 이게 쌓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됐을 때 확신이 들면 한번 던져라 그때는. 아니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때도 꺾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A라는 분야에서 6개월간 탐색을 한다 했을 때 6개월은 꼭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달만 해보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죠.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몇 년 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많죠. 제 또래 직장인 만나면 말씀드리면 어디 공항 얘기하면 안 되고 어느 뭐 공항 지점장인지 입사 동기예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최근에 공항 근처에서 저한테 딱 첫마디가 5년 전에 네가 나갈 때는 안 부러웠는데 지금은 네가 부럽다 얘기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 5년 남았어요. 4년 5년 5년 후에 나와서 뭘 해야 될지를 5년 후에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꿈에도 서열이 있다고 그 아까 우리가 꿈 얘기하면서 뭐 직업적인 꿈 뭐 아니면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뭐 단순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위아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뭐 제가 창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꿈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책 모든 만남 세미나 커뮤니티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네 얘기하더라. 네. 어떤 사람 사명 얘기하고 네 사명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정의한 제정의한 네 사명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갈 건가. 네. 굉장히 가치가 높은 어떤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사명인데 네 이런 사명, 뭐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네.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아프리카 난민을 돕겠다. 이런 사명을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네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네. 서울대 학생이 될 거야. 네. 네. 무슨 고등학교 할 거야. 이런 직업적 그쵸 꿈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 네 나 50세 30억. 제 네 절친이 그랬습니다. 네. 뭐 대기업 중국 주재원인데 네 40대 제가 한창 강의할 때 네 피자노트 보내주면서 그 꿈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한 문장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50세 30억. 이게 이제 경제적 꿈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 뭐 크루즈 여행을 해보고 싶다 네 세계 일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꿈이란 거를 한 단어 한 글자 꿈으로 얘기하지만 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꿈은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인데 네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위계서열 어떤 계급이 있다. 네네 이걸 인지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대장 꿈 제가 이거 네 표현을 종종 쓰는데 대장 네 꿈은 네 사명 꿈이고 쫄병 꿈이 직업 꿈, 경제 꿈이라는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네네 그래서 사명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남기고 할 건가 조금이라도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개선, 네 발전, 성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울 건가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네 유대인들한테 체다카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어떤 네 자선이라는 게 네 유대인들한테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랍니다. 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네 유대인의 자선에는 순위가 있대요. 네 가까이부터 도와라.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데부터 도우면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영순이 네네 배우자 네 배우자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순이 13세 이하의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13세 이하는 내 자식이고 13세 이상은 어른이고 하느님의 자식이래요. 그래서 영순 1순위가 배우자 네 2순위가 13세 이하의 자녀 네 3순위가 부모, 네 4순위가 13세 이상의 자녀, 5순위가 형제, 자매 이런 순위대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잘 산대요. 유대인은 네 유산을 장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애한테 준답니다. 왜? 이 능력 있는 애가 가까이부터 다 키워서 간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형제 이후에도 도와야 될 사람을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고귀한 가치고 이타적인 가치인데 네 죽을 때까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걸 향해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려요. 사명이란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향하기 네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게 하나의 제가 만든 제가 이제 책에 자가명언 짓기 습관 얘기했잖아요. 네네 일상에서 깨달은 어떤 현상이나 감동, 상황들을 나의 네 단어로 장명을 해라. 네네. 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은 명언도 너무 중요하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이 문장도 자가 명언인 거죠. 사명이란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향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다 이룰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에베레스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어떻게 보면 사명, 내가 가야 될 방향인데 네 현대 장비에 없이 발가벗은 인간은 절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그쵸, 거다. 네 장비의 도움으로 가는 거다. 내가 발가벗고 태어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사명은 그런 느낌의 것이다.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캠프를 2000m, 4000m, 6000m 치고 가듯이 네 왼쪽 능선에는 직업적인 꿈 넘어 꿈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에는 네 꿈 넘어 꿈이 있다는데 사명은 꿈 넘어 꿈이 없고 직업적 꿈에 경제적 꿈에 꿈 넘어 꿈이 있는 거죠. 그럼 왼쪽 능선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네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회사를 가서 어떤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나이대별
직업적 꿈이 있는 거고 오른쪽 네. 눈선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13세 때 성인식 네. 축의금으로 한 4천에서 5천 모인대요. 그러면 이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투자해서 뭐 20세까지 1억을 모으겠다. 30세까지 결혼장을 모으겠다 해서 네. 투자 경험 불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나이대별로 내가 몇 살 때 얼마를 모으겠다, 몇 살 때 모으겠다 해서 이런 꿈나무 꿈들이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이 세 가지 꿈을 향해 네. 내가 정의한 꿈을 향해 열심히 가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아, 중간중간에 이제 예. 쉬어가고 이랬다고는.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너한테 해외여행 한번 보내줘. 네. 너한테 좋은 집 하나 사줘. 아. 뭐 이런. 그래서 영어에서 위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에서 버킷리스트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꿈에 일개서열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버킷리스트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네. 자 지금부터 너 인생의 꿈의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버킷리스트 따로 이제 분리해서 놓으니까 예, 예.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꿈이 뭐야 그러면 그쵸? 막 왔다 갔다 혼재돼서 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꿈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사명에 대한 꿈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좀 더 깊이 네. 인터뷰 없는 질문이 네, 들어오시는데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네. 워낙 이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직업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전문가가 됐을 때 네. 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세상을 위해 나눌 수 있고 네. 사명이 될 수 있고 네.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분투했던 과정들 있잖아요. 그쵸. 시간을 어떻게 썼고 네. 어떻게 몰입을 했고 네. 그러면 저는 모든 전문가는 자기 개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도 그 분야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네. 도우면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관리했던 것들 네. 통해서도 꿈을 이룬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서울대 황노문 교수님이 쓴 네. 몰입이란 책. 네, 네, 네. 전 공학도 아니지만 엄청 네. 영감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돈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한 전문 지식을 통해서도 남을 돕는 사명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돈 자체를 불쌍한 사람을 위해 도움 주면서 네. 사명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대다수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사명이란 가장 위에 저도 이제 가장 위에 개념이 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명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갈 건가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명도 직업도 경제적인 것도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도구인 거예요. 사명도 제 삶의 도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선택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사명은 바뀌지 않은 거다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명도 바꿀 수 있고요. 직업 선택 이후에 사명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처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네, 해보니까 네. 사명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직업에 열심히 몰입하다가 전문가가 돼보니까 이 직업을 오려면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사명이 가는 게 네. 보다 현실적이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직업군, 경제군 물론 이제 뭐 랭크가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직업군이나 경제군 안에 진짜 사명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지. 그렇죠. 그걸 예. 이제 발견해내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이게 제 책이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해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안 해본 거죠. 예.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최근에 제가 온라인 뭐 오픈방 같은 데서 제자 특강을 많이 했는데. 네. 울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놀라기도 했고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해서 처음으로 그쵸. 자기 꿈의 구도를 잡았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접근을 안 해봤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입체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직업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직업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생계를 위한 직업하고 네, 이제 생계. 의미를 위한 직업인데 네. 어제도 제가 운영하는 단독방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작가님 책에서 봤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오픈방에 하루 한 톨 생각 씨앗이라는 화두를 매일 하나씩 던져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사망 예정일 릴레이도 하고 있고 핵심같이 릴레이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누군가 하고 참고 사례가 보이면 저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가 생각 씨앗으로 그 생계직업, 의미직업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아마 1700년대 초에 태어났을 겁니다. 한 300여 년 됐잖아요. 그 당시 하버드로 졸업을 했어요. 완전 초일리트죠. 하버드로 졸업해서 27살 때 졸업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도 하버드 나오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헨리 데이비 소로우는 성공의 길로 가지 않고 월든이라는 숲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2년 2개월 동안 농사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문명적인 삶이 아닌 어떤 작은 삶, 의미, 가치 추구를 했던 것 같아. 제 정의로는. 그리고 월든이라는 책을 에세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미국 필문학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27살, 뭐 29살 정도 있었겠네요. 2년 2개월 지났으니까. 20대가 쓴 책인데 그런 책으로 인정받고 소로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정 스님이 무소유 사상은 소로우한테 배웠다. 간디가 피폭력 무정 운동은 소로우한테 배웠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 운동은 소로우한테 배웠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을 봤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스콧 미어링 자서전을 봤어요. 이분도 세계 1, 2차 대전 때 쯤 분입니다. 조금 이제 1,200년 지난 분이죠. 이분은 탄광촌을 운영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1900년 전후에 대학 교수였으면 여기도 초초 엘리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군국주의로 가는 걸 반대하는 글을 쓰고 강의하다가 대학 교수에서 해직이 돼요. 근데 이분이 소로처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면서 자기가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계속해요. 강의하고 글을 쓰고. 여기서 이제 직업이 약간 다르구나. 숲속에서 농사 짓고 있는 소로 보고 당신 농꾼이죠 하는 게 맞을까? 숲속에서 농사 짓고 있는 스쿠니어령한테 당신 지금 농꾼이잖아.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강용원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야인 철학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분이 이제 그 웹마스터로 먹고 살면서 대학교 같은 데서 철학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강 선생님, 도대체 직업이 뭔가요? 저의 추측으로는 그 기자는 웹마스터가 제 직업입니다. 이 대답을 기대했겠죠. 근데 강요원 씨가 대답을 학문하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과거에 읽었던 책들하고 확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레카 같은 거잖아요. 장면이 확 된 거죠. 아, 인간한테는 두 개의 직업이 필요하구나. 생계를 위한 직업, 의미를 위한 직업.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이켜보니까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살다 보면 꿈이 없이 살았다는 의미가 가깝고 나이 들어 되게 허무해질 확률이 많은 거죠. 대다수께 살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꿈, 그걸 저는 의미 직업으로 아까 얘기한 사명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운항평가팀에서 조종사 심사 업무할 때는 아시아나항공 저한테 생계직업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으로 도망가도 가서 했는데 그때도 저는 생계직업 뿐이었어요. 어떤 사명감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인재개발팀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이 저로 인해서 변하는 걸 보면서 사명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 아시아나는 회사는 저한테는 두 개를 다 준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생계를 위한 직업의 의미도 있었고 의미를 위한 직업도 그 안에 있었죠. 근데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보면 종교인, 예술가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보면 세상에 사랑, 아름다움, 기쁨, 성취감을 주고 돈도 벌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생계 직업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려면 개념정의, 재정의가 필요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강의할 때 하는 게 당신한테 의미 직업은 있습니까?
현재 생계 직업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의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미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돈이 안 되니까 생계 직업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굉장히 아픈 말씀이긴 한데 네. 아침에 제가 네. 항상 하는 습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미모 일기, 네. 미라클 모닝 네. 일기 쓰기, 네. 네. 미모 지필, 미라클 네. 모닝 지필 습관, 미모 독서, 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독서 습관인데 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총균세거든요. 아, 네. 총균세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저자 네. 그러잖아요. 네. 농경,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민족이 네. 채집 민족을 네. 정복하고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안전한 상태가 되고 네. 시간이 남기 시작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대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쵸, 시간적 예. 여유가 생기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쾌락을 네.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네. 학문으로 로마가 망했던 이유가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나를 만 49세에 제가 그냥 던지고 나왔어요. 네. 후배들이 다 놀랬거든. 왜 나가지? 네. 인재개발에 있는 사람이. 근데 네. 내 사명의 길을 통해서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와보니까 네. 인문학 책은 안 사시더라고요. 혹독한 현실을. 혹독한 현실이구나. 네. 그러니까 책을 써서 먹고 살기는 불가능한 나라다. 그쵸. 아주 몇 명 빼놓고는 맞습니다. 그 책 중에서도 인문학 책을 쓰면 뭐 저 혼자는 먹고 살지 모르지만 가족 생계는 불가능하다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미만으로 사는 거는 내 가족한테 굉장히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엔잡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캐는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네. 부캐로 이제 한두 개를 본캐는 돈보다는 의미지향 네. 그러니까 돈 안 밝히고 돈을 밝히는 순간 작가나 강사는 오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본캐는 돈보다는 의미, 네. 부캐는 의미보다는 아까 가성비란 말씀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먼저 추가하라고 얘기 안 씁니다. 먹고 살아야 뭘 하잖아요. 네네네. 아쉬운 거죠. 작가가 살기 네. 힘든다는 건 그쵸. 일본이 우리보다 6배 정도 독서, 그 평균 독서량이 그쵸, 예. 근데 인구가 2.5배 정도, 1억 2천만 네. 되거든요. 그러면 곱해보면 15배 독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 명 정도 작가들이 순수 전업작가로 산대요. 이게 지식이 깊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이런 아쉬움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굶으면서 의미를 추구하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생계 직업을 탄탄하게 하는 게 먼저인데 의미 직업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추구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그 삶이 정석 같은 거네요. 처음에 생계 직업을 가지고 가다가 의미를 찾아가는. 아, 정석. 너무 거창한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우연치 않게 네. 그렇게 됐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요즘 엔잡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대적인 분위기도 하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생계와 의미를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사실은 네. 산업혁명 이전에는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쵸. 먹고 사는 데 네. 급급했기 때문에 네. 뭐 자기개발이라는 화두,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게 네.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60, 70년대 네. 이후 선진국에서 시작됐지 네. 그전에 자기개발이 어딨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 직업이 내 직업이었잖아요. 네. 어디 딴 데를 가요. 그냥 부모가 농사 짓면 나도 네. 농사 짓고 자기개발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먹고 사는 여유가 인류사적으로도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는 기회들이 많아진 그쵸. 거죠. 근데 네.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네.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해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뭐 요즘에 뭐 기본소득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앞으로는 진짜 뭐 의미 직업이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고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위해서 네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떨어지잖아요. 네.
인문학이 중요하다. 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현실은 네. 우리가 너무 치열한 사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고전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성과로 나오기까지. 네.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사회 경쟁이 심화된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나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창조성이 없으면 늘 따라가는 추적자밖에 그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어디 칼럼 봤더니 삼성의 그 핸드폰 네. 엔지니어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플 모델 하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200개 모델을 연구 개발한다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추적자 2위는 늘 힘들고 바쁠 수밖에 없다. 근데 1위는요. 거드름 피우면서도 이보다는 항상 잘 삽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 우리는 이 추적자로 열심히 쫓아가느라고 그 창조성을 우려낼 수 있는 인문학이나 고전에 시간 투자를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진짜 우리나라 그 공무원 열풍 요즘 시들지 됐습니다만 그 하나가 진짜 정답인 줄 알고 모든 청년들이 다 올인을 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서 진짜 0.1%만 붙잖아요 거의. 제가 요즘 이제 네. 공기업 면접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그 성황대 네. 교수님이 친한 분이 계세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작년인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범 교수님이 네. 이제 되게 선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연구 네.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번 뵀었는데 아직도 네. 연구실을 운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네. 그 이랜드 사장님하고 네네. 서강대 경영학부 학생들한테 네. 이제 대기업의 취직,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네. 컨설팅을 해주려고 네. 그 바쁜 이랜드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네. 시간을 마련했대요. 네. 일주일에 뭐 한 번인가 두 번 오셔서 네네. 과정을 하기로. 근데 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네. 세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네. 너무 놀라셨답니다. 그 어렵게 모시고 온 분한테 네. 너무 죄송했고 이해를 못했다.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네. 현장에 있는 사장님을 통해서 듣게 해주겠다는 데서 네. 제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네. 왜 안 오니? 네. 그랬더니 요즘 대기업 안 가요? 다 공기업까지. 이 얘기를 해서 교수님이 너무 놀라셨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인 거죠. 아, 네. 아무튼 저희가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사실. 그죠? 네. 우리 어른들의 재미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그리는 네 가지 인생 곡선이 있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아, 네네. 수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박경리 작가님이 82세 때 네. TV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굉장히 놀랐었는데 왜 놀랐냐면, 네. 우리 아버지의 82세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사범학교 나와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네네. 옛날에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쌀로 급여를 주고 해서 네네. 동생 4명에 자식 6명 키울 수가 없어서 중간에 퇴직하고 농꾼으로 사셨던 네.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에 아버님 선후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80대 중반에 돌아가시기 전에 뭘 네. 많이 느꼈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아이로 태어났다가 어른이 됐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네. 다시 아이가 되는구나. 이성의 힘이 네네. 없어지고 감성으로 다시 네네. 가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 됐다가 아이로 가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껴서 네. 다투기도 했고 집사람하고도. 근데 박경리 선생님의 TV에 나온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초롱초롱한 지성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걸 한번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지금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든가 최근에 돌아가신 이호령 교수님, 네. 박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성적 삶을 살았구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 거고 저희 아버지는 감성으로 갔다 이성 갔지만 다시 감성으로 가서 네. 우리가 아이 어른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바꾸면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인데 아이 같은.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이런 이것도 제가 만든 자가명언이잖아요. 네, 네.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네.
35, 6 가구의 시종 마을인데 우리 네. 친척 중에 한 분이 네.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 취해 있었어요. 제 네. 기억에. 네. 그래서 우수형 중학교가 마을에서 4km였는데 학교 갔다 올 때 이분을 종종 같이 마주쳐서 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네. 술을 먹고 얼굴 빨개 해서 이제 학교길에 같이 흔들흔들 네. 하면서 와요, 마을로.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본능적이다는 생각을 본능으로 살아가시는 네. 분이다 했는데 이제 50대 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경리 선생님을 보고 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생각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본능으로 살다 간 본능 인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위로 못 올라가고 거의 태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선으로 살다 가는 본능 인생이 있고 태어나서 부모님 형제하고 어떤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감성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감성만 성장해서 어른 아이가 됐다가 아이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감성을 가지고 가정생활, 가족생활 하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 네. 감성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이성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성적 판단 안 하면 왕따가 된다. 네. 그러면서 이성적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 인생하고 이성 인생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60%는 이렇게 사는 것 같다. 네. 본능 인생 20%, 감성이나 이성 인생을 네. 사는 분이 한 60%.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성장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성 힘이 작아지거나 치매가 걸려서 돌아가시고 왔던 모습이긴 한데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본능 본성에서 감성을 거쳐 이성으로 거쳐서 지성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더라. 네네.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지성적인 삶, 지성곡선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성적인 삶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 네네. 흉내만 낼다가 많은 네. 지성인이 있고 네네. 어느 임계점을 통과해서 죽을 네네. 때까지 지성적 삶을 추구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네. 영장이 아닌 인간이 참 많더라고. 본능으로 사는 사람, 네, 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네, 사람, 네. 도둑질을 하는 뭐 네. 이거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동물부터 못한 거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성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네. 본능 중심으로 사는지 네. 감성만 가지고 사는지 이성 정도 네. 가지고 사는지 네. 아니면 지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네. 자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화두를 해본 거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가치적인가요? 뭐 어떻게 곡선별 뭐 그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네.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자기 판단에 자기 판단이죠. 자기 평가고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네. 인생에 어떤 그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제 마음대로 멘토를 많이 정합니다. 네. 그분이 알든 모르든 네, 네, 벤자민 플랭클린 저의 멘토거든. 네, 네, 모르시겠죠.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네. 일본까지 제가 집까지 찾아간 분도 계시거든. 오. 그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 네. 제가 정의한 임명한 저의 멘토. 네, 네, 그 얘기는 배우고 싶다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나카지마 다카시라는 분은 네. 일본의 어떤 커뮤니티 쪽으로 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네. 키맨 네트워크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만 명이 넘어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 읽어보시면 네네. 그분도 2, 300년 전의 분인데 인터넷이 네. 없었잖아요. 네. 전토라는 그러니까 비밀결사라는 뜻이에요. 네. 전토라는 모임을 10대 때 만들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지식 토론을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네. 대해서. 초등학교 졸업자잖아요. 네. 벤자민 플랭클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했던 지식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서 필라델피아 대학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작가님 계속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작가님 지금 꿈꾸는 삶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그 꿈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계속 그 방향 속에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제 책에 그렇잖아요. 목차 제목들이 네. 일장 네네. 갈팡질팡 네네. 남의 장단에 내 꿈이 네네. 갈팡질팡했다 네네. 2장 빈둥빈둥 네네. 대학교 갔더니 아무도 꿈을 안 물어봐서 네네. 또 공부에 지쳐서 빈둥빈둥 2장 네네. 제목이잖아요. 네네. 3장
인터넷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면서 내 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네. 뒤척뒤척. 네. 그 사장 9년 만에 내 꿈을 찾고 났더니 엄청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네. 사장 두근두근. 네. 지금 50대잖아요. 네. 오장. 우리 국어에 어우렁 도우렁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의미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사는 모양이래요. 오. 그래서 저의 핵심 가치가 네. 학습, 실천, 나눔이거든요. 네. 꿈을 진짜 자기 꿈을 찾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네.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도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른들이나 어린이나 그 꿈을 찾는 방법이나 뭐 경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다 똑같나요? 경로요? 예, 그러니까 꿈을 찾는 뭐 방법, 뭐 아까 그 탐색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그 방법을 하면은 다 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괄적인 그림, 네. 아웃라인을 해주는 거죠. 어떤 네. 분은 그냥 여행 가서 확 직감적으로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고 저는 네. 공식이라는 이제 범용적인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준 거죠. 예를 들면 네. 그 예전에 경북대 의대 다니다가 미스코리아 진이 됐던 금나나 아,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미스코리아 진이 되면 어디로 가요? 아나운서로 가죠. 아나운서나 연예인으로 네, 가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하버드를 가거든요. 그쵸, 중퇴하고. 예, 그쵸, 예. 왜? 하버드 의학대학원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또 의대생이었어요, 원래. 의대생이었는데 예. 이제 하버드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을 그쵸,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를 갔던 이유는 의학대학원을 가고 싶어서였기 예. 때문에 하버드의 그 한국 학생들하고도 안 어울려서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오. 지가 뭐 미스코리아다고 아, 어울리는 안 한다 이러면서.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버드가 세계적인 엘리트인데 그 중에서도 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준비한 사람이 초엘리트들이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4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의학대학원에. 네. 왜? 의학대학원은 영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받아준대요. 왜? 사람의 목숨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보다 더 와닿았던 건 뭐냐면 네. 유일하게 딱 정해놨던 꿈이 무너졌을 때 선택지 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나중에 책에서 네, 반성을 엄청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홍콩에 금융회사 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쫓아와서 3일 만인가 끌고 와버렸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에서도 의학대학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환이 실패했을 경우에 선택할 비안을 같이 준비하더라. 이 얘기가 너무 저한테는 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죠. 사람마다 아. 꿈을 찾는 과정, 여정들이.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이런 프로세스를 네. 하면 난 찾았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권유네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다 멘토 찾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내 인생의 그쵸. 귀인을 그쵸. 만나라는 건데 네. 살아있는 사람을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잘 안 만나줘요. 그러잖아요. 바쁘니까요. 네. 워런 버핏 만나려면 네. 요즘 50억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밥만 먹으려면. 워런 버핏하고 2시간 밥 먹는 거하고 워런 버핏이 쓴 책을 읽는 거하고 네. 워런 버핏 만났다는 뉴스로는 만나는 게 힘이 강하겠지만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공부하기에는 책이 훨씬 아, 그쵸. 훨씬 네, 그쵸, 네, 그쵸. 제가 책을 써보니까요 네. 이거 2시간 만나는 건 우리끼리 만나는 거고 다 휘발되잖아요. 그쵸, 근데 책은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쵸, 훨씬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쵸. 많은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라고 했던 건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인데 네. 만날 수 없는 사람 네. 만났지만 깊이 있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나.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어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늦게라도 찾으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시아나를 들어가기 위해 16년을 투자했잖아요. 네,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네. 6년, 대학교 네. 근데 이 생을 준비하는데 1년도 아, 투자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대다수 걱정만 해요. 네, 제 동기들 그렇죠. 만나보면 네. 뭐 해야 되지? 네. 뭐 해야 되지?
네. 아이템 갖다 주면 머리로만 판단해요. 그쵸. 아이, 그거 안 돼. 안 돼. 남들 다 하잖아. 네, 네. 내가 항상 그래요. 네. 남들 안 하는 거 너한테 안 와. 첫 번째. 네. 두 번째.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도 네가 돈 벌면 금방 따라해.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개 아이템을 좀 여러 고민해서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 상황 돌아보고 네. 미래도 고민하셔가지고 네. 세 개까지 아니더라도 네. 하나든 두 개든 네. 한두 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최근에 토끼는 항상 굴을 세 개 판다고. 아, 예, 예. 네. 네. 토끼 굴은 세 개다 네, 얘기를 네. 하시길래 제가 세굴론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까지 아니더라도 또 엔잡 시대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건지 네네. 아니면 2안 3안을 할 건지를 두세 개 아이템을 정하신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타겟 검토 아이템을 정한 게 영순이 네. 정하신 다음에는 네. 이 범위를 한정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세상에 수많은 우주를 덤비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안에서 나하고 좀 연관이 있는 세계를 정하는 게 먼저 범위를 좁혀라. 그 범위를 좁힌 다음에는 자원 투자를 여기에 집중해라. 검토의 자원, 탐색의 자원을. 네. 그러다 보면 2, 3년 안에 보일 거다. 아니면 2, 3년 또 투자하면 어떠냐, 5년이면. 그러니까 퇴직 5년 전부터는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보면 네. 아까 6개월 동안 책을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니고 6개월 후에 하나를 정해서 또 네. 하면 1년 동안 제가 네. 어떤 한 분야를 책을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녔잖아요. 네. 1년 후에 내가 딱 시작을 할 때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년 후에 내가 선택의 길로 딱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내가 접촉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열심히 진정성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 시도를 하고 있으면 느껴요. 네.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준비 대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카우트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선택지를 검토하면서 성장을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그쪽 전문가들이 내 주변에 이미 포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작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작가님 그 강의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연령이나 선별이 어때요? 어느 때가 가장 많으세요? 40대, 50대 여자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네. 훨씬 인문학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네, 네. 난세의 영웅은 남자고 네. 치세 평화 시기에 길어지면 네. 여자들이 영웅이 됩니다. 왜? 남자들은 치고 빠지고 벌리는 쪽에 강하잖아요. 네. 이걸 촘촘하고 섬세하게 하는 건 여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인문학 강의를 해보면 남자분들은 약간 방어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경쟁.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경쟁 관계 네. 보면 느껴지거든요. 칼짝 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자분들은 수용성이 훨씬 강한 아, 게 보여요. 리액션이 좋죠. 예. 네. 그리고 관심도 많고 네, 네. 남자를 경쟁 상대로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또 지적인 추구를 더 해요. 여자분들이 독서법 강의해도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분들이 자녀 교육에 훨씬 그렇죠. 집중돼 있다 보니까 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걸 배워서 우리 아이한테도 전수해 주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30, 40대 여자분들이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아, 또 작가님 남성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까요? 네. 네. 계속 꿈 얘기를 했는데 예. 요즘에 뭐 위로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꿈이 없어서 괜찮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근히 그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네. 꼭 책 봐야 돼요? 뭐 이런 꼭 꿈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예. 없어도 됩니다. 예, 이제 네. 질문을 몇 번 받아봤는데요. 네. 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없어도 된다는 것도 내가 선택이라면 전제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꿈이 없이 살아도 된다고 내가 선택했다면 괜찮다. 네. 또 한 가지는 꿈이 없이 살아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기 안 치고 산다면 그걸 누가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이 살아도 내가 선택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산다면 네.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다 생각을 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행복하면 되잖아요. 꿈도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의 메신저, 꿈 메신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 저도 꿈 없이 살아봤거든요. 네. 책에도 나오지만
당구에 미쳐 살던 당구 시대도 살아봤고 회사 들어와서 그 당구에 미쳐 살던 후회가 너무 커서 취미에 열심히 집중을 해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당구 시대 때도 그러고 취미 시대 때도 그렇고 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기는 한데 너 이렇게 살아도 되니 하는 의문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 시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퇴직하고 나왔더니 직함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독서 모임 회장님, 작가님, 강사님, 면접관님, 코치님, 멘토님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아 작가로 평생 가자 해서 이제 지금도 책 두 권 쓰고 있는데 평생 이걸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이 없이도 살아보고 꿈이 있이도 살아보니까 꿈이 있는 게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없어도 괜찮은데 꿈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책이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책이잖아요. 좀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벌써 무겁네요. 제가 만들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걸 넣죠. 책에다가. 뭐냐면 우리 시장에 보시면 한 가지 자원으로 성공을 장담하는 자기개발 책이나 강의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맥관리만 잘해. 나한테 배워. 그쵸, 너 성공할 수 있어. 메모법만 배워. 나 성공 보장해. 비전관리만 잘해. 성공해. 저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아시아나 입사하면 비전 강의하고 대리 되면 메모 강의해주고 과장 되면 독서법 강의해주고 뭐 차장 되면 인맥관리.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따로 하는 게 맞나?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가 인적자원 관리만 합니까? 아무것도 다 안 하고 어떤 회사가 목표 관리만 합니까? 어떤 회사가 정보 관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은 핵심 자원이 뭔지 압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리고 ERP라는 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저도 아시아나에서 그 프로젝트 들어갔었거든요. 100억이 넘게 투자했어요. 티켓 하나 팔아서 만 원이 안 남는데 100억을 쏟아붓는다는 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핵심 철학은 그겁니다. 모든 자원을 통합적, 융합적으로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따로 놀아버리면 완전 따로 가니까 그러면 사람의 인생도 중요한 자원이 있을 것이다. 핵심 자원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 책에서 한 얘기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위한 메모 습관이 있어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인연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저도 따로 가르치는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총론처럼 책에다 쓴 거죠. 그랬더니 문제. 너무 어려워요.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좀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혼자 하세요. 너무 쉽게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고 선택을 했다면 일반이지 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선택지는 아홉 개, 10개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걸 선택하는 거다. 내가 일반인들은 하기, 실천하기 힘든 거를 여러 개를 하면서 그 중에 한두 개 어떠세요? 이거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하면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서 너무 어렵게 썼다고 해서 이번 책은 굉장히 편하게 읽게 썼긴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인생이라는 건 꿈이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성공되는 거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개발 책이나 강의에서 뭐 좋은 건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일순간에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나는 뭐 먹고 삽니까? 22년 제가 실천한 것 이거를 제가 두세 시간 강의해 줬는데 그걸 다 따라 해버리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 보면 막 월천 장담한다 뭐 이런 많죠. 엄청 쫓아다니세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그렇죠. 들으실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실천하지 않을 거라면 그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위를 좀 좁히셔라.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개 분야 정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보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니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다 뱉어내는 걸 처음에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중에 꼭 해야 될 것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도 100% 완벽하게 모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러프하게 모방을 해서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좁혀서 그 범위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100% 내가 바로 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중에 진짜 가치 있고 시도해 볼 만한 거 가지고 내 성취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의미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쌓이면 깊이가 생기고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세 번째 것도 따라하고 네 번째 것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었는데요. 네. 그럼 결국에 이 책의 제목이 누가 내 꿈을 훔쳐갔을까잖아요. 네. 이 누군 누굽니까? 네. 누군 누구겠습니까? 어른이죠. 아, 어른이에요. 내 어릴 적 네. 어른들이 내 꿈을 훔쳐갔다. 첫 번째. 그러니까 네. 오만한 거 아닙니다. 제 부모님을 네. 너무 힘들게 농사지셔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네. 어른이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들이 네.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지금도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맞습니다. 부부가 되는데 부부 교육을 안 해주고 그쵸. 안 하고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귀한 역할인 부모들 교육을 안 하잖아요. 네. 공부도 안 하잖아. 그러고 애를 낳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릴 때 부모가 내 꿈을, 어른들이 내 꿈을 훔쳐갔고요. 네. 그 뜻없는 질문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 네. 표정해서 뺏어간 게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제 꿈을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걸 디딤돌로 자기 꿈을 찾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상당한 책임은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서로 누구나 인정하신다면 네.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훔쳐간 꿈을 작가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사명이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 클로징이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네, 네. 헬렌 켈러 영화를 보시면 네.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줬던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키웠잖아요. 네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수화로 헬렌 켈러가 얘기를 하세요. 네네. 인간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는 것 같다. 네네. 영혼의 생일이 네. 있고 육신의 생일이. 그러니까 나는 네. 그러니까 19개월 차든가 열병이 걸려서 네네. 귀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완전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나의 인간적 영혼은 어느 날 앤 설리반 선생님이 찾아와서 내 손목을 잡아준 날 나의 영혼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하게 되죠. 그런 장면을 보면 나한테 내 영혼의 생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영혼의 생일이라는 게 큰 사건 네. 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다신다거나 나한테 큰 병이 생긴다거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의 여행 네. 특한 경험을 통해서 확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하는 강의 2시간, 네. 뭐 3시간 아니면 제가 썼던 책을 통해서 영혼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작가로서. 그러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크게 받으면 크게 아, 그쵸, 받는 거니까 그쵸, 그쵸. 덜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작게 드렸는데 스스로 네. 증폭시켜서 네, 그쵸, 그쵸. 울었다는 분이 그런 네. 분들이 확 네. 가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런 계기를 느끼는 건 본인들이다 생각을 합니다.